자, 우리 마지막 교신가요? 자, 독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독해 1회에 뒤에 빈칸 2개 못 풀었죠? 어렵고요. 오늘 2회는 어땠어요? 1회보단 좀 낫지 않아? 어려웠어요? 문제가 쉬우면 쉽다고 난리쳐. 불안하다고. 어려우면 안 풀린다고 또 지랄해. 난 어떻게 해야 되니? 원래 수험생은 늘 불안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면 내 점수 아닌 것 같고 안 나오면 또안 나와서 애들 복달하고 원래 그래요. 그냥 꾸준히 하세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물어봤는데 여러분 얘는 그냥 해설 듣고 마세요. 왜냐면 이게 해석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를걸? 옆에 해석 한번 읽어봤어요. 미리 얘기하면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물론 스크린을 제외하고는 껌한데 여기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원래는 장면하고 장면 사이에 여러분 까만 장면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음 장면 영화할 때 어두운 장면이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까매지고 갑자기 다음 장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 영화 그러면 끊김이 없지. 그런데 실제로는 뭐란 얘기야? 끊김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를 못 볼까? 지문에서 뭐 때문에 못 본다 그랬어요? 지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망막에 특징이 있어.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 자극이 우리 눈에 좀더 오래 지속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극은 1초만 나오고 그다음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1초만 자극을 받아도 그거를 1초로 보지 않고 좀더 오래 가요. 한 3초나 4초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면하고 장면 사이는 넘어갈 때 까만 장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 못해요. 쭉 이어진다고 봐요. 지문에 의하면 왜 이어진다고 보는 거야? 우리 눈에 자극이 들어오면 걔는 실제 자극 시간보다 더 길게 우리가 느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영사기 관련 뭐 이런 얘기도 어렵고 그 내용 자체도 어려워서 진짜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보통 여러분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요. 10개 중에 8개는 그래요. 100%는 아니지만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고 서울시 최근 기출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래요. 우리가 좀 특이했던 거지. 지난 1차가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고요. 앞에 근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뒤에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 읽는 부분에서 여러분 어떤 단어에 동의어가 빈칸에 들어가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19년 1차에 나왔던 그말 안장 얘기 나오는 거 있지. 그 이상한 걸 제외하고는 예전에 16년, 17년, 18년 기출도 풀어보시면 전부 다, 심지어 18년도도 하나 빼고는 전부 다그 빈칸 문장 뒤에 나오는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읽으면서 누구의 동의어가 들어가는지는 그게 독해 실력이야. 해서 네가 찾는 거예요. 보통 다음 내용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도 처음에는 이 빈칸 포함한 문장 여기를 읽었거든요. 자, 뭔지 모르지만 It's a phenomenon. 현상이다. 뭐라고 불리는 시각의 잔상이라.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이러 뭐뭐라고 persistence of vision이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이고요. 그것이 즉그 현상은 prevent a from ing죠. 우리가 from 빈칸하는 것을 막는다. 여기를 읽고 뒤로 갔습니다. 아날로그 영화는요. 결국 본래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A stream of가 말하자면 스트림이 원래 시냇물이죠. 그래서 하나의 연결을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still images. still이 여기서 무슨 뜻이야? 형용사로? 정지한, 가만히 있는, 고요한의 뜻이 있어요. 부사일 때 아직도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영화는 본래는요. 자, 정지한 이미지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equentially 이어서 replaced 정지한 게 여러 개쭉 있는데 그게 이어서 곧 대체가 됩니다. In the gate of a projector 영사기의 문 앞에서 입구에서 그리고 거기서 영사기 입구에서 the process of replacement 그렇게 여기 나오는 그 정지된 화면들이 이 교체되는 과정은 is hidden 숨겨져요. 우리에게는 숨겨진다는 게 전체 문맥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됐어요? 안 보입니다. By the closing of the projector's shutter. 자, 그 영사기 셔터 알죠? 앞에? 그 프로젝터의 셔터가 폐쇄됨으로써 그 연결 상태가 우리는 보여지 우리한테는 숨겨진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속성에 대한 착각, 환상입니다. 즉, 앞에 내용을 읽어야 더 정확해져요. 계속된다는 건네 착각이란 얘기지. 절대 계속되지 않고 원래는 끊긴다는 건데 우리는 계속되는 걸로 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의 착각입니다. 어떤 경험에서 which is actually 예, 어휘시험 별표 단어죠. 실제로는 어떤 데서 intermittent 간헐적인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일어나는 건데 실제 그 경험에서 우리는 그걸 드문드문이라고 인식하지 않아. 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네 착각이다가 클로징 멘트예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이거를 읽고 뭔 소리야 밑에를 봤거든요. 뭔 소리야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이제 올라가야지. 자, 틀려도 돼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실게요. Nervous system. 한 번에 해석해야지. 무슨 뜻? 무슨 뜻? 신경? 체계. 우리의 신경체계의 과정은요. 미안해요. 우리의 신경체계는요. 프로세스가 동사예요. 처리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비교적 천천히 느리게 처리를 한답니다. 자, 이 분사구문이죠. 뭐하고 비교해보면? 극장기계와 비교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극장기계보다 시각정보를 느리게 우리 눈이 처리한다는 것은 두 개의 분리된 환상. 어떤 뭐 장면, 환영으로 하여금 to power our experience of mechanical analog cinema. 자, 기계적인 아날로그 극장의 경험에 힘을 줍니다 라고 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인데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첫 줄에서 이 글은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글이구나만 아시면 돼요. 누구랑 누구? 첫 줄에서 알 수 있나? 우리가 눈이, 우리의 신경체계가 시각정보 처리하는 거랑 그 다음 누구랑 비교하면? 극장 기계랑 비교하면 우리 눈이 더 느리다예요. 모르는 건 건너뛰어야죠. 그 다음 볼게요. When we are in a movie theater. 자, 우리가 극장에 앉아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뭐를요? We are really sitting in darkness.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 못 깨닫는다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난 이 문장 읽으면서 이 생각했어요. 극장은 원래 들어가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잖아. 스크린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나도 못 알아듣고 뭔 소리야? 극장 가면은 껌껌한데 뭘 못 알아듣 뭘 한다는 거야? 처음에 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두세 번 읽었어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읽으니까 한 거지. 그 극장 안이 어둡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는 여러분 장면하고 장면 바뀔 때 가운데 깜깜한 스크린이 나와야 돼. 실제로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 지문에 따르면 왜 못 본다고? 우리 눈이 껌껌 그 봐봐. 장면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 까만 장면이 나온 동안 들어간 자극은 계속 그 봤던 장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극이 더 오래 간다고 밑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은 그거예요. 극장 안이 어두운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영화와 장면 장면 사이에 다크니스가 있는데 우린 모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걸 몰라요. 즉 그게 어떤 어둠이냐면 다크니스, 펑추에이트를 몰랐죠. 중간중간 중단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중단되는 어둠 속에 대부분 앉아있냐면 짧은 flashes of light, 빛의 섬광이지. 즉 짧은 불빛에 의해서 중단이 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못 깨닫고요. 그 불빛의 섬광은 뭐 때문에 이런 불빛이 생기냐면 carry the shadows of film strip. film strip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찍어서 그런데 옛날 카메라는 여러분 필름을 현상 속에서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화, 현상을 해야 되죠. 그 필름 봤어요? 힘들다. 그림까지 그려야 되나? 이거 뭐 알지? 여기 여러분 자세히 빛에다 대고 보면 네가 찍은 사진 여기 찍혀 있잖아. 스트립이 가늘고 긴 조각을 나타내요. 이게 필름 스트립이야. 우리는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필름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뭐라 그랬니? 이것이 그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게 실제로 짧은 게 있댔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요. 자, 이 필름에 있는 섀도우, 여기 필름 안에 있는 찍힌 사진 말하는 거예요. 섀도우 그림자인데 여기선 안 어울리잖아.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이 찍은 그림, 이것들을 to the screen, 스크린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화 찍은 게 우리는 스크린으로 보지만 이 영사기에다 필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름에 찍혀 있는 게 스크린으로 투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은 투영하고 두 번째 장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다크니스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모른다는 게 첫 줄에 나왔잖아. 그 왜 모르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옮겨가는 동안에 아무튼 짧은 불빛에 의해서 중간중간 중단되는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앉아있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문맥상 대명사 지시어는 다 알아야 돼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유로 짧은 어둠이 생기고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답니다. 됐어요? 그럼 이유가 나오지. 왜 깨닫지 못해요? When light gets painted on our retina. 밑에 나오죠? 불빛이 우리 눈에 칠해질 때, 즉 우리 눈에 어떤 게 눈에 들어올 때 the excitation, excite에서 왔으니까 일반적으로는 흥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어울리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림 말하는 거예요. 불빛 말하는 거야. 자극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됐어요? 흥분, 자극이에요. 자, 왜 그럼 우리 못 알아보느냐? 빛이 우리 망막에 칠해질 때 그 자극은 persist, 뭐래요? 지속됩니다. Longer than the actual stimulus. 실제 자극보다 더 오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 건 3초야. 화면은 3초하고 그 다음 어둠이 왔어요. 하지만 내 눈에서는 더 오래 그 화면이 머물니까 이 까만색 어둠은 안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내용 이해됐어요? 자, it's a phenomenon. 아까 읽었던 데죠. 그걸 이런 거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빈칸하는 걸 막는답니다. 밑에 아까 읽었죠? 읽어봐야. 결론. 실제로 극장에 있으면 중간중간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 해석 내가 다 해줬잖아. 의욕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럼 한 번쯤은 너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지문에 따르면. 왜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실제 자극 시간보다 더 기니까. 됐죠? 그럼 여기 내용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그것이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우리로 하여금 빈칸한 것을 막는데요. 뭘 막는다고 해야 돼?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어둠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가 맞는 거지. 그게 처음부터 나온 내용이잖아. 근데 그게 그 단어 그대로 나오면 맞췄을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인데 장난친 거지. 표현을 달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유가 나왔죠. 그 결과야. 자 1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뭐 하는 걸 막느냐면 stimulating 얘 왜 또 다섯 개야 여러분 미안해. 내 독해선지 그거 안 했어요. 여기 2번부터지 여러분은. 1번 안 나왔죠. 미안해요. 교재로 된 걸 여기가 1, 2, 3, 4예요. 자 seeing the dark between the frames. 프레임이 틀이죠. 문맥에 따르면 아까 요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필름 하나하나. 됐어요? 자, 그 틀 사이사이에 있는 어둠을 보는 것을 막는다. 이게 문맥상 우리가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 거지. 자, 2번 볼게요. Enjoying mechanical analog cinema. 기계적인 아날로그 극장을 즐긴다라는 내용은 위에 없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 눈하고 비교하는 글이지. 4번 볼게요. 자, still이 여기서 무슨 뜻이라고? 정지된 그림을요. 움직이는 그림으로 원지는 이미지스 가리키는 거겠죠. 그걸로 대체하는 걸 막는다. 아니죠. 본문과 상관없고요. 자, noticing 깨닫는 걸 막는답니다. 빛의 연속성을 깨닫는 것. 자, 극장 속에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요. 실제로는 다크니스가 포인트예요. 어둠이 있는데 우리 눈은 어둠을 보지 못해요. 이유는요. 실제 자극 시간보다 눈이 기억하는 자극이 오래 가니까 그 문맥으로 넣는 거는 지금 어둠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크해요. 1번입니다. 어려웠어요. 10번 볼게요. 앞에 9번에 비해서는 내용은 읽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근데 답 찾기가 어려웠어요. 자, 숫자. 에일리어네이션 뭐죠? 에일리언이 뭐야? 외계인이죠. Alienate가 소외시키다고요. 얘는 소외입니다. 자, 그 다음 diversities 다양성이고 innate가 독해에도 자주 보고 빈칸에도 잘 나오는 중요 단어지. 얘가 무슨 뜻이야? 타고난 선천적이니까 얘는 선천성 이런 뜻이겠지. 자, 내용 읽히기는 하는데 추론 스타일이에요. 추론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볼게요. 자, 비는 일반 벌이고요. 와스프는 말벌인가? 말벌입니다. 둘 다 벌이긴 한데 그것들 둘 다 노란색과 검은색의 스트라이비 줄무늬죠. 줄무늬에 경고 색채를 possess, 소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벌 다 무늬가 어떻다는 거야? 검정색 노란색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답니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래서 making an obvious display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를요? 그들의 unpleasantness. unpleasant 뭐예요? 불쾌한 거죠. 그래서 얘가 혐오감, 불쾌함을 보여줍니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아니 노란색하고 검정색이 왜 불쾌해요? 아직까지는 얘가 왜 불쾌한지 몰라. 밑에 읽어야 나와요. 누구한테 불쾌하다는 얘기야? 포식자한테. 됐죠? 뒤에 볼게요. 하지만 자, 번 나왔죠? 여기가 중요 문장이에요. 자, 밑줄 아세요. 하지만 왜 그것들이 디스플레이 보여주다죠? 똑같은 패턴을 보여줄까요? 분명히 벌은 벌이고 말벌은 말벌이에요. 다른데 왜 무늬가 똑같은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지면 뭘 해야 돼?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뒤에 상상해보세요 하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를 통해서 즉 답을 추론해야 돼요. 밑에 빈칸 자리가 정답인 거지. 다른 벌인데 왜 무늬가 똑같을까? 그 답이 빈칸이야.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면 이두 가지 벌 다가 have different patterns. 다른 무늬를 가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새와 같은 포식자가 would have to. 자, 먹어봐야만 할 겁니다. 샘플로. 자, many of each species. 자, 각각의 종. 벌도 먹고 말벌도 먹고 그 각각의 종을 좀 많이 먹어봐야 된대요. 왜요? 구별하려면 포식자 입장에서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봐야 맛으로 아 얘는 벌, 얘는 말벌 이렇게 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방금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그럼 각 종을 얘가 샘플로 엄청 많이 먹어봐야만 한대요. 왜요?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뭐를요? 그것들을 둘다 피하는 법을.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포식자가 프레데터인데 프레데터는 벌 종류를 먹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 중에서 여러분 내가 알기로 말벌은 쏘이면 사람도 죽어요. 잘못하면. 짐승 당연히 죽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벌이 있고 먹어도 되는 벌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건 것 같은데 말벌은 먹으면 새도 죽을 수 있어. 예를 들면. 근데 그냥 벌은 먹어도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생긴 게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봐야 아 얘는 벌 생긴 게 똑같지만 말벌 이렇게 알수 있잖아요. 근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지. 그죠? 아무튼 그래서 피하는 법을 누구는 피해야 돼? 뭐 아무튼 둘다 피하는 법 배우려면 많이 먹어야 된대요. However 또 나오죠. 하지만 when sharing the same pattern 똑같은 무늬를 공유할 때, 즉 생긴 게 무늬가 똑같으면 포식자는요 그것들 둘 다를 CA as B 뭘로 볼 것이다? 똑같은 종류의 먹잇감으로 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will eat 자 어떻게 할 거래요? 먹게 될 겁니다. 얘 해석 잘해야죠. 부정어예요. 됐어요? fewer. 여기서는 부정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부정어지. 해석할 때 less 나오면 내가 부정어 not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less하고 fewer는 똑같아요. 차이가 뭐야? less 뒤에는 불가산 명사가 오고요. fewer는요 뒤에 가산 명사의 복수형이 온다는 차이예요. 자, 그래서 둘 뭐지? 프레데터가 그것들을 무늬가 똑같아서 똑같은 종류로 볼 것이고 그래서 will eat fewer individuals. 더 적은 개체 수를 먹게 될 겁니다. 뭐 하기 전에? aversion, avert의 명사로 별표라 그랬죠? 반감, 혐오감. 위에 unpleasantness하고 같은데 단어 똑같은 거 쓰기 싫어서 동의어 대체한 거예요. 자, 혐오감, 반감 그것들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전에 직역을 하니까 어색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독해를 많이 해봐야 알수 없어요. 먹어봐서 어후 얘는 먹으면 안 돼. 맛도 없고 몸에 안 좋아. 라를 알기까지 많이 먹어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지? 여기 봐요. 무늬가 똑같을 그러나 똑같을 때 프레데터는 어떻게 해요? 그걸 똑같은 걸로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한대요? 더 적은 양을 먹는다고요. 이해했어요? 똑같은 놈이니까 한 종류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많이 안 먹어봐도 알수 있다는 거지. 얘는 먹으면 안 돼. 알기까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개체는 has less chance. 부정은 아시라 그랬죠? 기회가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잡아 먹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됐죠? As it is protected. 그것이 빈칸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직역을 하니까 상당히 어색하긴 한데 자 내용 정리됐어요? 해석 다 해봤죠?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벌하고 벌은 왜 무늬가 같은 건데? 아까 질문 던지고 예시만 나왔잖아요. 이제 결론 나올 차례야. 왜두 개가 똑같이 생긴 거야? 분명히 다른 벌인데 잡아먹히는 확률이 줄잖아요. 그치? 거기까지 이해했지? 이제 답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알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는 게 잡아먹히는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빈칸에 의해서 보호받는데요. 앞 내용 포괄하는 단어가야 돼요. 1번 숫자 어때요? 이게 맞는 거지. 똑같이 생겼어요. 말벌 10마리, 그냥 벌 10마리야. 똑같이 생겼으면 포식자는 몇 마리로 인식해요? 20마리. 먹는 확률이 떨어져요. 숫자 1번이에요. 됐어요? 자, 2번. 소외는 지문의 근거가 없고요. 다양성이 아니라 얘는 지문과 반대되는 단어죠. 패턴이 똑같으니까 다양한 게 아니지.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타고난 선천성. 이건 이상한 거지.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입니다. 답못 맞춰도 돼요. 어려워요. 내가 말한 스토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라 풀이를 한 겁니다. 자, 오늘 한거 독해 2회 보실게요. 어차피 10개는 다 못해. 일치불이치는 여러분이 할 거라 생각하고 2번 어땠어요?
2번 맞췄어요? 2번은 여러분 하나 독해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선택지 2번에 그린 있지. 그린이 우리가 아는 뜻은 초록색인데 그린이 독해 지문에 초록색 아닌 것 같으면 친환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3번 요지 됐고요. 주제 됐어요. 네가 하세요. 5번 빈칸 할게요. 요 정도는 여러분 나오면 풀만해요. 맞추셔야 하는 정도예요. 지금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 자, 밑에 선택지가 짧으면 선택지를 보고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선지가 길 때는 이거 끊고 해석하고 먼 단어지 하느라 시간 다 갑니다. 선지가 길 때는 위에 보고 내려오는 게더 빨라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그냥 첫 줄부터 읽을게요. 자, words. 첫 줄이 주제예요. 말,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뭘로 사용이 된대요? 스티뮬리, 자극제예요. 됐어요? 스티뮬러스가 단수, 얘가 복수니까 그냥 자극이 뜻이에요. 자극으로 사용된대요. 뭐에 대한? 여기서 to는 에게 안 어울려요. 뭐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자극. 즉, 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이 사용된다요. 첫 문장. 됐죠? 두 번째 줄 아직 안 읽었어요.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앞으로 얘는 무슨 얘기할까? 말, 말이 뭐 한다네요? 말에 따라 사람 행동아, 행동이 변한답니다. 이어볼게요. 자, a familiar instance. 한 가지 친숙한 예가 첫 문장 주제 맞죠? 왜요? 뒤에 예시가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 주제문 다음에 부연 설명은 반드시 이어지니까. 자, 한 가지 익숙한 예가, 즉, 말이 행동에 대한 자극으로 사용되는 예가 어디서 보여지냐면, in the use of words, 단어 사용에서 보여집니다. 광고에 쓰이는 단어 사용에서. 예시가 광고군요. Even the honest advertiser, 심지어 아주 정직한 광고자도 is less interested. 얘 낯이라 그랬지? 뭐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직한 광고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는요? Giving an analysis of his product. 자,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분석을 제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냐면 that will win 그에게 뭘 갖다 줄 win이 수여 동사로 쓰였어요. 이기단데 여기서는 상 같은 거 따다 이 뜻이에요. 그에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평가 옆에는 의역해 놨죠. 지지를 가져다 줄 그런 그 제품에 대한 분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이어지고 있어요. 뭐에도 관심이 없냐면, favor가 뭐죠? in favor of 뭐예요? 찬성하는 이죠. 그래서 독해에 나오면, 명사일 때는 찬성, 호의,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좋아함,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뭐에도 관심이 없냐? favor of the reader. 그 광고를 읽는 사람. 독자의 어떤 좋아함이나 찬성이나 지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답니다. 뭐보다는, 이 다음 거보다는. 자, 해석을 줄줄이 하는 건 번역이고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독해예요. 지금 여러분, 정상적인 애드버타이즈라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어떤 합리적인 지지나 독자들한테서 나오는 어떤 지지나 이거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독자의 지지나 이런 걸 끌어낼 수 있는 광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정직한 광고주에도 불구하고 걔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댔죠. 그럼 얘가 관심 있는 건 어디 나와요? 된 뒤에 나오는 거지. 근데 뒤에가 여러분 구문이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광고 업주는 이런 데 관심 없고 어디에 관심 있어요? 여기에. 잘 봐봐. in creating이죠. 자, 이제 저기 앞에 less interested in에서 고인이고 요 in이에요.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interested 생략된 거예요. 여긴 관심이 없고 얘가 여기 관심 있어요. 어디에? 만들어내는 데 관심 있어요. 괄호 묶으세요. In the reader. 독자 안에서. 그 다음 through는 다시 전치사죠. 전명구 또 묶어야 돼. The skillful use of words. 되게 기술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독자에게서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이 advertise는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자, 그런데 create의 목적어가 아직 안 나온 거야. 빈칸이 뭐예요? 목적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광고주라면 제품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평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얘 지금 정직한 광고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조차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대요. 그럼 얘는 도대체 독자한테서, 독자에게서, 언어 말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느냐? 뒤에 보시죠. The name of a Techland powder. 뒤에 근데 예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테클란 파우더라거나 타바코 담배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Mature, 성숙한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제래요. 광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담배 하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게좀더 성숙한 표현인가 봐요. 됐어요? 자, 왜냐면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감정적인 여기가 힌트죠. 감정적인 지지, 찬성, 무엇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감정적 지지나 찬성이 비교급 나오면 강조 표현이죠.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할 때? Insecuring action. Secure 밑줄 하시고요. 우리 다 아는 단어인데 Secure 형용사로 무슨 뜻? 안전한이죠. 근데 지금은 동명사지 않아? 동사로는 딴 뜻이야. 확보하다예요. 됐어요? 확보할 때, 그럼 뭘 확보할 때? 행동을 확보할 때. 자, 뭐보다는 then it's rational significance. 그것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중요성, 의보다는 행동을 확보할 때 단어에 대한 감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배를 테플론 파우더라거나 타바코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도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타바코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이 뭔진 모르겠어요. 대놓고 시가렛 하는 것보다 타바코를 더 사람들은 좋은 말로 생각하나 보지. 지문의 내용상. 됐죠?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첫줄 올라갈게요. 이 글은 사람이 쓰는 말, 특히 광고에서 쓰는 말이 사람들 행동에 어떤 자극으로 사용되는지를 말하는 글이고, 예로 지금 광고에 쓰이는 문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광고주는요. 광고주라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가져줄 어떤 광고에 대한 평가나 독자들의 지지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독자들에게서 말을 사용을 해서 빈칸을 끌어내는데,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뒷문장이 힌트예요. 됐어요? 광고주는 말을 사용해서 독자에게서 뭘 만들어내야 돼? 감정적인 지지가 중요한 거야. 이 제품이 성분이 뭐가 좋은 점이 들었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고, 이걸 광고니까 당연히 그거 할것 같지만, 광고 만드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감정적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 가진 게몇 번이에요, 그러면? 4번이지. 감정과 심퍼시 뭐예요? 공감. 그죠? 형용사네요. 무슨 공감이냐면, 제품에 유리한, 우호적인 독자의 감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광고에서의 언어 사용의 어떤 특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얘는 맞출 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3 문제에서 난이도 중급 수준밖에 안 돼요. 읽으면 뭔 말인지 알잖아.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뭐예요? 이게 또 빈칸이죠. 요건 더 쉽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자, 보실게요. If you understand something in only one way. 여러분이 단한 가지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you don't really understand it. 한 문장 안에 not, 문장 끝에 error은 강조 표현입니다. 전혀 아니다. 이건 여러분 not, error, at 없죠. 그냥 all이군요. 미안해. 그러면 all 하고 not이 붙었으니까 얘는 부분 부정이죠. 네가 어떤 걸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너는 정말로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예요. 이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지.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면 if절 삽입이죠. 만약에 뭔가가 잘못된다면 you get stuck with, 네가 막힌다라는 뜻이에요. 갇혀요. 무엇에? 생각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that just sits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 앉아있는 생각에, 하나의 생각에, 그리고 어디요? 갈 곳도 없는 채로. 어떤 걸한 가지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막혀요. 그럼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The secret. 무슨 뜻이야? 비밀, 비법이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비법이 이렇다 했으니까 이거 하라는, 얘는 요지, 주제문의 빈칸입니다. 자, 그럴 때 비결이 뭐냐면 what anything means to us.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무언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비법은 빈칸에 depends on, 달려 있습니다. 됐죠? 앞에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갈 곳도 없어, 이제 생각이. 다 막혀버린다고 했어요. 그걸 해결하는 비법이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자, 이제 뒤에서 찾아야죠. This is why. 여러분, this is why나 that's why나 나오면 똑같아요. 이 뒤에 why 뒤에는 결과 나오고요. 원래 직역은 주어가 동사는 이유이던데 너무 어렵고, this is why, that's why는 결과 나오니까 그래서 so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독해할 때. 자, 그래서 when someone learns,
by rote. 옆에 나오죠? by rote는 이디엄이에요. 나도 처음 봤어요.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누군가가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뭔가를 배울 때 우리는 대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치. 2 곱하기 2는 4다. 지금은 이해하는데 애들은 그냥 선생이 외우라니까? 엄마가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죠.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지. However, 중요한 문장이겠죠? 그러나, if you have several different representations. 자, 해석 좀 해봐. 네가 여러 개의 다른 뭐를 가지면? represent 대표하다, 나타내다죠. 그죠? 여기서는 뭐 표현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끔 표상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좀 어색하니까. 자, 그런데 네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다면, 표현이란 다른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내용이 뭐예요? 위에 네가 읽은 단어들 중에 누구의 동의어를 대체한 거야? 생각. 한 가지를 한 가지만 생각하면 막혀버리면 다른 생각이 안 떠오른다 그랬지. 근데 네가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가지면 그게 뭔데?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when one approach 한 가지 접근법이 fail 이제 실패할 때 you can try another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는 다른 representation 다른 생각을 다른 방법을 쓸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한 가지를 하나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식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물론, making too many indiscriminate 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discriminate 중요 단어로 갔네. 구별하다죠. 쟨 형용사입니다. 무분별한. 어휘소염에도 나와요. indiscriminate는 형용사예요. 무분별한. 자, 너무 많이 무분별한 어떤 연결 관계를 네가 만드는 것은 will turn a mind, turn A to B, A를 B로 만들다죠. 너의 정신을 mush, 허튼 소리, 난장판으로 물론 만들겠지. 하지만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잘 연결된 표현들은 let you, 너로 하여금 turn ideas around, 아이디어를 돌게 만든다야.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해줘요. 너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결국 결과 어떻게 되냐? envision.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입니다. vision이 보다죠, 동사로. 시야, 시력 뭐 이런 거랑 관련돼 있으니까 결국은 보게 해요. 사물을 from many perspective 뭐예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하고요. 합니다. 네가 것을 찾을 때까지 어떤 것이냐면 that works. 효과를 내는 너에게 효과가 있는 너한테 작용하는 뭔가를 찾을 때까지. 자, 그래서 that's what 그것이 우리가 바로 생각이라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 대신 그 여러 가지 그냥 여러 가지 하면 정신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커넥션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빈칸에 달려 있다. 몇번 들어가야 돼요? 1번 볼게요. 얼마나 빨리 우리가 찾아내는지에 달려있대. 정확한 표현을. 아니지.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을 해보라는 게 표상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얘가 지금 정확하냐 부정확하냐는 아니었어요. 2번 볼게요. How many random connections? 얼마나 많은 무작위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기서 어떤 단어가 틀렸어? 랜덤이 틀렸지. 무작위라는 말은 아니지. 연결 관계가 있는 건 절대 계획성 없는 무작위일 수가 없는 거죠. 자, what we do to discriminate between right and wrong. 윗글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글이에요? 아니지. 자, what kind of skills? 뭔가 이상하다. 답이 여기 있어요? 니네하고 선택지 똑같아? 3번만 달라요? 미안해요. 책 보고 할게요. 내가 고친다는 것도 깜빡했어. 몇 페이지죠? 106페이지. 답이 3번만 다른데 3번이 답이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걸로 할게요. How we've connected it.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연결하는지 어디에 connect A to B 구조죠. All the other things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모든 것들에. 그래서 윗글은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했으니까 다 들어간 거 3번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저그 다음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요건 어땠어요?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자, 관계없는 문장. 자, 이 유형. 요즘 여러분 서울시 기출이나 이런 거 보면 글의 순서나 삽입 많이 나오고 그게 어렵고 이건 여러분 나오면 그나마 우리 되게 잘 풀렸어요. 근데 최근 다른 직렬 기출 보면 이게 되게 어렵게 나와요. 자, 이 문제 푸는 포인트는 뭐예요?
무조건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선지 1번 시작되기 전에 한 문장 나오거나 많아봐야 두세 줄 나와요. 그 여기가 주제야, 무조건. 그래서 얘를 주제어하고 글의 방향 정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는 거예요. 1번, 2번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랑 논지에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즘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줄 알아? 분명히 여태까지 쉽게 느꼈던 이유는 물론 내용이 쉬워서일 수도 있는데 1번 앞에 주제거든. 근데 요즘은 있잖아, 읽다 보면 1번이 주제인 경우도 있고요. 2번이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무조건 여기가 주제인데? 이 주제랑 안 맞는데? 그게 아니고 주제문이 여기가 아니라 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1번이 시작된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소재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얘는 길기만 길지 어렵지 않아요. 자, 주제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볼게요. 가끔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만 한대요? 다양한 섀도우가 뭐죠? 그림자, 색조, 음영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색 음영, 다양한 회색 음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회색 지대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입장이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거, 우리 그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지. 그 얘기예요. 분명하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 흑이냐 백이냐 분명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 상태로 우리는 가끔 살아야만 합니다예요. 뒤에 볼게요. 이것은 특히나 significant. 무슨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important죠. 왜요? 자, erroneous 외우셔야 되는데 에러가 앞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실수, 아니 틀린, wrong의 뜻이에요. 어휘시험에도 나오고 이렇게 독해에도 잘 나옵니다. 자, 이건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대? 디스가 가리키는 건 뭐야? 대명사죠. 앞문장 가리켜요. 앞문장의 내용이 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건데?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이거 맞고 이거 틀려, 이게 아니라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왜요? 왜 그게 중요? 이렇게 중간지대가 왜 중요한 건데? 틀린 믿음이 can cause 일으킬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문제를, 뭐보다는 not believing at all, not at all, 전혀 안 믿는 것보다 잘못된 믿음이 더 위험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네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자신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틀리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운데 회색지대에서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as 심리학자 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따옴표 나오고 인용이 들어가죠. 그럼 이 글은 주제문 이미 나온 것 같은데, 인용 나왔으니까 누가 주제문이에요? 몇 문장 안 읽었어요? 이 중에 주제문 있어. 누가 주제문이야? 첫 문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흑백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야? 아니요. 중간쯤에 있어야 된다. 너무 이거 맞고 이거 틀려, 얘는 흰색 검은색 너무 자신하면 안 된다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걔 기억해야 돼요. 1번 만나봅시다. 아, 여기 아직 안 읽었죠. 자, 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가끔 It's not the things. 자, 그것은 것들이 아닙니다. It 세모하시고요. 저 뒤에 that 세모하세요. 자, 이 문장은 뭐예요? 우리 배웠던 건데. It be that 사이에 들어간 게 지금처럼 things, 명사지. 뒤에 나오는 we don't know는 묶으시면 그냥 수식어잖아요. It be that 사이에 명사 things 나왔어요. 이러면 강조 표현이에요. 됐죠?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뭐한 것은? 우리를 문제에 처하게 하는 것은. 다시 강조 표현입니다. That's the thing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뭐가요? That just ain't so. 그렇지 않은 것은. Ain't는 am not의 줄임말인데 구어 표현이에요. 원래 문법적으로 am not은 축약형이 없어요. 팝송 같은 데 나와요. 자, we have to be, therefore. 그래서 우리는 stingy 해야 된대요. stingy 뭐예요? 인색해야 됩니다. 무엇에? 우리의 믿음에. 자, to, we do, hold는 내가 외우라고 했고, 기상직기출이나 이런 데 독해 되게 자주 나와요. 무슨 뜻? 보류하다. 견디다는 뭐야? 견디다는 많이 나오지. with, stand. 얘가 저항하다, 견디다고요. with, hold는 hold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보류하다예요. 같은 말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인색해야 한다는 게 너무 믿으면,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to, with, hold. 여기 we have to be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뭐 해야 돼요? To withhold a belief, 믿음을 보류해야 합니다. Believe in이 믿다거든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또 어떻게 해요? 확 믿는 게 아니라 보류해야 돼요. 언제까지? Compelling, 우리 시험의 답이었죠. Compelling evidence,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네. 무슨 뜻?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증거의 뜻이에요. 자, 언제까지 우리는 믿음을 보류해야 되냐면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할 때까지, 즉 나타날 때까지, in its support, 자,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런 얘기지. 1번은 논지에 맞아요. 맞죠? 네가 믿는 거 너무 믿지 말고 회색지대에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이거 너무 믿지 말고 보류도 해야 되고 했으니까 논지에 맞아요. 2번 볼게요. 이것은 또한 자, 왜 우리가 정보를 강조해야 하는 지입니다. 어떤 정보냐면 confirm 무슨 뜻? 확인하는. 이것도 기출 어휘죠? Our existing beliefs, 우리의 존재하는 즉 기존의 믿음이나 기대를 확인하는 정보를 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은 또한 2번은 어때요? 논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가 안 맞아? 구체적으로? 안 맞다며. 누가 안 맞아요? existing이 틀렸지. existing 여러분 하나의 형용사로 굳어졌어요. 기존의 원래 있던 존재하는 이란 뜻이니까. 됐죠? 자, 요 내용 볼게요. 사실 existing보다 이 문장 자체가 틀렸죠. 앞에 네가 있는 거 보류도 할줄 알고 너무 믿지 말고 좀 인색해라 이랬어요. 이것은 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 어떤 정보? 우리의 기존의 믿음, 원래 믿고 있던 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확인하는 정보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수식어 자체가 틀렸는데? 확인하고 그다음 계속 가죠. Disregard information. 정보를 여기서 끊기는구나. Should emphasize and disregard이에요.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확인하는 정보면 그걸 지금 강조 아니, 여기가 틀린 거지 정확하게는. 강조하는 거. 기존의 믿음을 강조하면 돼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존에 네가 맞다고 믿었던 것도 어떻게? 의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강조하다 틀린 거지, 저게. 그죠? 자, 그다음 또뭐할 줄도 알아야 되냐면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무슨 정보? 그것들의 contradict 별표 단어지. 무슨 뜻? 모순되는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기 지금 contradict 됨까지 2번 문장이죠. 여기서 여러분 다 틀린 거 아닌데 어디까지가 논지에 안 맞는 거야? 앞에만. 기존 정보를 강조하는 건 틀린 거고요. 자, 그것들의 기존 정보에 이게 기존 정보죠. 기존 정보와 예상 기존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정보에 모순되는 정보를 무시하는 건 어때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무시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맥에 안 맞는 건 2번입니다. 벌써 종 쳤어요? 자, 일단 요거는 풀만하죠? 2번이 틀렸어요. 저 우리 몇개 남았어요? 내일 여러분 9번 어땠어요? 8번 지칭 추론은 방법 없어요. 다 읽고 희가 정확히 누구 지칭하는지 찾으셔야 돼요. 9번은 어땠어요? 풀만했어요? 헷갈렸어요? 그럼 9번 할게요. 10번은요? 내용이 어렵지도 않은데 이거는 맞추는 문제야.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알았어요. 내일 90번 할게요. 3회 내일 풀어오세요. 3회도 여러분 글의 순서 삽입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할게요. 주제 제목 요지는 굳이 일치불일치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문법도 뒤에 체크업 한 두어 개더 푸시고 어휘는 몇 번까지 풀어오면 돼? 80번까지 다 풀어와야지. 오늘 55번까지 했잖아. 그지? 80번까지 풀고 독해 3회 풀어오시면 됩니다. 봐서 내일은 독해를 조금 더 길게 하든지 해서 3회까지 맞출게요. 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